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아주 작고 아주 오래된 집이 한채 발견돼서 보도록 할게요. 어스름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한 이런 시골 풍경이 있으면은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보면은 집에 가려다가 멀리서 보이는 이런 집 때문에 다시 발길 돌려서 왔어요. 터미널은 조금 이따 가야 될것 같아요. 터미널에 가서 빵한개 간신히 남겨놨어요. 비상식량으로. 그거 먹으면서. 터미널 간다고 또 버스가 바로 가진 않아요. 한 시간 후에 가니까. 이 집이나 한번 보고 출발하죠. 집이 되게 작아요. 규모가. 한 평수가 건축 면적이 한 10평이나 나올까요? 그리고 위에가 좀 특이한 게 위에 정미소가 있어. 이건 시골집이고, 위로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정미소. 아주 오래된 정미소죠. 지금 사용을 안 하겠죠. 옛날엔 여기서 쌀 찌고, 뭐, 방아 찌고, 아주 그냥 뭐, 그런 시골틱한 그런 분위기의 정미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정미소하고 이 집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 거야. 같이 운영했나? 같이 운영했다면은 집은 작아도 부잣집인데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